광진구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50대 독거 남성 A씨의 집을 찾아 15톤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전했습니다. 자양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A씨는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들을 집안과 주변에 가득 쌓아두어 이웃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이에 자양일동 주민센터와 담당 부서,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모여 오래된 고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비워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마음 건강을 돌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는 민선 8기 정책 기조인 동 지역 책임제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